두 번째로는 여기에도 로우 도가 나오거든요. 낮은 도 나올 때 어떤 거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나요? 이전 곡에도 연습했듯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머님 은혜, 드디어 어머님 은혜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머님 은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말들 하지 만해서 레에서 줄이 이렇게 쭉 그어져서 두 다음 마디 레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거는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붙임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음악을 하시다 보면은 음과 음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 선들이 가끔씩 보여요. 선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음줄, 두 번째는 붙임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분 지을 때 어떻게 구분 지으시냐면요. 내가 같은 음, 그러니까 음의 머리가 같은, 그쵸? 음의 머리가, 음의 높이, 음의 머리가 같은 두 음을 연결해 줬을 때는 붙임줄이라고 말을 해요. 어머님 은혜, 악보 보시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마디에서 네 번째 마디 넘어가는 것처럼 같은 음인데, 같은 음 계이름인데, 레에서 레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어준 듯한 선이 하나 있는 게 붙임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붙임줄은 높이가 같은 두 음을 붙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두 개의 음, 그두개 이상의 음의 길이를 더해서 그두 음의 한 만큼 연주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은혜 같은 경우에는 몇 박을 총 불어야 할까요? 그렇죠? 말들 하지 만에서 보면 아시는 것 같이 만에서는 만에 세 박, 그리고 그 다음 돌아오는 두 박, 이분음표까지 해서 총 다섯 박을 자연스럽게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다섯 박 동안 두번 끊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한 음으로 다섯 박 동안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있는 세 번째 마디, 지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총 다섯 박을 연주해 주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줄에 있는 해도 마찬가지로 다섯 박. 여덟 번째 줄에 있는 것도 다섯 박을 연주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텅잉 배웠고, 이음줄과 붙임줄의 이해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이때 같이 세트로 배워놓으시면 좋은 게 이음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음줄은 음의 높이가 다른 두 음을 연결해 주는 건데요. 연습 12번 보면은요. 저희가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해서 텅잉의 발음을 제가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두 도시라 솔파미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이음줄은 높이가 다른 두 음을 이어주듯이 불어준다라는 건데요. 색소폰 연습하시는 거 보시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슬러 혹은 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색소폰 연주 기법으로는 첫 음에는 텅잉을 해주시고 다음 돌아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연결되는 두 번째, 세 번째 음들은 텅잉을 하지 않고 음정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색소폰 연주하다 보면 한 음마다 특정한 음마다 에너지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들을 슬러로 표현을 하면서도 그 에너지를 유지해 주는 단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2권에서 한번더 다룰 건데요. 1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모든 음정은 텅잉으로 시작해서 그 음을 명확히 표현해 주시고 그 음을 명확히 표현하면서 그 음에 따른 절대값에 대한 에너지를 애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은혜를 제가 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원, 투, 쓰리, 원. 그렇죠? 총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노래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텅잉을 다 넣어서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만이 구강 안에 혀가 자연스러워지고요. 그리고 한 음 한 음 누를 때마다 그 음의 절대값에 대한 날숨의 에너지를 좀 애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 단계 때 텅잉을 하지 않고 그 음을 끊어주지 않으시면 그 음에 대한 절대값을 애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쵸? 날숨에 뱉는 호흡을 애우기가 조금 어렵고요. 이 습관을 오래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이게 노래 표현하는데, 멜로디 표현하는데 한계가 좀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특정 그 단계가 지나가시면 또 슬러하고 연결해서 다양한 텅잉의 발음을 배우셔가지고 멜로디를 해석하는 능력을 점점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멜로디 같은 멜로디를 불더라도 어떻게 불면 더 이쁘게 더 아름답게 불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초보 단계이니까 어떡하나요? 무조건 모든 음에 텅잉으로 시작을 하되 그게 어느 특정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슬러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음에 텅잉 하는 거 꼭 유의해 주시고요. 어머님 은혜하고 비행기 학교종 세 개가 다른 점이 뭐겠어요? 학교종과 떴다 떴다 비행기는 4분의 4박이라는 박자표를 가지고 있지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4개가 들어갑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4분의 4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샘여림이라는 게 있어요. 강약, 중강약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4분의 3박자는 강양약, 강양약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떴다 떴다 비행기 연습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비행기, 나라라, 나라라 이런 모든 음마다 텅잉을 해주시는 건 맞는데 비는 공간이 있을 때마다 호흡을 다시 넣어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4분의 4박자의 박자표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연습곡이에요. 그러니까 첫 박에는 강, 두 번째 박에는 약, 중강약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렇게 연습하기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래하실 때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강약에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서 불어주시는 게 좋죠. 두 번째, 학교 중 주의하면서 부르셔야 될 거는 솔솔랄라 솔솔미 그리고 솔솔민미래 이렇게 두 음절로 솔솔 하고 쉬고 랄라 하고 쉬고 솔솔 쉬고 미 이렇게 쉬시면 안 돼요. 솔솔랄라 솔솔미 한번 쭉 이렇게 두 마디를 한 호흡으로 가져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고 음정이 좀 낮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도 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세요. 근데 도 소리에 나는데 집착하는 것보다는 도 운지를 짚을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솔, 미, 레, 미, 도 이렇게 짚어는 지는데 소리가 안 난다. 이거는 괜찮으세요. 그런데 짚어지지 않고 소리 내는데 집착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중음역대 연습을 많이 해주면서 낮은 음역대하고 높은 음역대를 넓혀 소화되는데 중음역대도 제대로 불지 못하면서 낮은 음역대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낮은 음역대 소리밖에 못 낸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솔, 미, 레, 미, 도에서는 운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고 혹시 도에서 소리가 안 나지만 운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괜찮으세요. 그런데 솔, 미, 레, 미, 도 간다고 앙부셔를 여기 로 낮은 거를 깊게 물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 중 아까 비행기랑 마찬가지로 4분의 4박의 기본 샘여림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강약 중강약을 좀 맞춰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은혜 연습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은 점 무엇일까요? 미파솔 도도시라솔. 어머님 은혜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긴 호흡이 몇 마디까지 가냐면요. 총 10박을 불어야 할 때가 와요. 언제냐면 미파솔 도도시라솔 이게 총 10박이거든요. 근데 10박을 불어주실 수 있으면 좋으세요. 이전까지는 8박 이렇게 두 마디만 넘어가는 거에만 집중하셨다면 지금은 4분의 3박은 무슨 의미죠? 한 마디에 박자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마디가 지나가더라도 9박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4마디에 첫 번째 박까지 호흡이 가실 수 있도록 롱톤 연습을 어디까지 해주셔야 되나요? 최소 10박이 넘어가도록 롱톤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 미파솔도도시라솔을 한 번에 불어주시는 게 조금 더 연습하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말들하지만 이렇게 넘어가실 때는 최소한 마지막엔 길게 불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도 로우 도가 나오거든요. 낮은 도 나올 때 어떤 거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나요? 이전 곡에도 연습했듯이 라솔솔파미레도 라솔파미레도 운지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소리가 만약에 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운지만 조금 더 집중하셔서요. 손가락 모양, 이 손목 그 모양을 제대로 유지해 주시는 거를 연습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 솔, 파, 미, 레, 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도가 안 잡힌다 그랬죠? 손목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잡고 계시면 절대 도가 안 잡히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운지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손목이 굉장히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로우 도 연습하시는데 소리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운지 그리고 손가락을 잡는 모양에 대해서 집중하셔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은의 4분의 3박 연주곡이에요. 그러니까 강냥냥 강냥냥의 샘여림으로 한 마디에 강 그리고 양냥 강냥냥 이렇게 흘러가는 샘여림이 기본적으로 표현이 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은의 부르실 때 이 세 가지 집중하셔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제 점점 초보분들 재밌어지고 있죠? 연주곡도 들어가게 됐고 앞으로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영상 바로 아래 엄지척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레슨 영상 때 뵙겠습니다.